자, 요거 이제 소품인데, 자, 요거 이제 앞에 화장지를 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네, 고맙습니다. 자, 위에는 물티슈를 넣어서 뽑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구매한 상품이니까요. 적당히 나오면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만! 3만! 3만! 3만 감사합니다. 4만! 자, 요거 이제 핸드메이드. 자, 화장지 걸 수 있고. 그치, 이런 게 이제 집에 몇 개 있으면은 그 기자를 부를 수가 있지. 아름다운 집, 행복한 집, 이런 거. 어? 기자를 불러서 취재 요청을 할 수가 있지. 거기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떨어졌을까요? 그 의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다. 많이 기다리실 수 있어요. 할 거야? 아니. 자, 출발하겠습니다. 2만, 3만. 3만. 자, 4만. 4만. 4만 같은 3만. 3만 5천. 어. 아, 요거는 이제 잘 세우시면 되고요. 자, 엑셀 다. 아니, 왜 내 옆으로 이렇게 봐야 돼? 명품들은 다 11시 55분입니다. 11시 55분. 자, 출발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렇게 8등신, 10등신 정도 되겠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미인이네. 아, 이렇게 미인일 수는 없을 텐데, 제가 잘 6개월 만에 내놓은 건데, 아끼고 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아끼고 미인상이에요? 자, 재밌어요. 요 안에 이제 쪼이가 이렇게 좌대 안에도 쪼이가 들어가 있고, 자, 연대감도 있고요.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 손에 무슨 파파야나 야자 같은 거, 열대 과일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이제 여기 작가가 사인이 되어 있네요. 뭐라고 써있나? 여기 이제 뭐 좀 있어 보여요. 좌대도 그렇고.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근데 제가 주말에 만? 11시 55분이니까. 만? 11시 57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만? 만? 만도 안 계시면은 내리겠습니다. 만이면 줄래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사라집니다. 얼마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면 돼? 2만. 원비는 원비 스타일로 해줘야 하는데 얼마면 되는데? 2만. 2만. 2만이면 돼? 2만. 15,000. 2만 5천. 자, 2만. 15,000. 15,000 안 되겠는데. 자, 2만. 2만. 15,000 안 되겠는데, 그러면 카메라를 바로 꺼. 아, 꺼야. 뭔가, 나니, 그. 아니, 이게, 이걸 잡을 수 있을 내 목이 아프다. 15,000? 이게 무거워요. 장미목인지, 흑단인지. 자, 자. 이것도 뭐,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온 것 같은데. 자, 2만. 2019년산 복분자로 담근 복분자술. 자, 이거 이제 농가에서 직접 갖고 온 거라 3만원 말씀하셨거든요. 자, 뭐, 우리 고창마루 진덤진덤 3만. 자, 감사합니다. 3만. 근데 한 병 있네요. 자, 2만 해보시겠습니다. 2만. 자, 고량주와 고창 복분자의 만남. 불타는 복분자. 2만. 아, 하나씩 먹어보자고? 맛은 이제 먹어보고 다음에 버는 걸로 하고, 요거 이제 한 박스만 갖고 오셨는데, 뭐 6만원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좀 틀릴 것도 같은데? 틀릴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좀 더 정제된 데서 맛있게 뽑았다니까. 6만. 다 있어 보이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만. 2만. 연속 2개. 2만. 2만. 2만 3만. 자, 2만, 2만, 2만 5천. 마지막 찬스. 2만 5천. 2만 5천. 하나, 둘, 셋. 아, 장어. 아, 그렇게 하니까 뵌 것 같다. 찾지. 맞은편. 아니, 우리 장어 언니 그때 언니 같이 가지 않았어요? 우리 장어가 하얀 집이 우리 장어인가요? 아니, 저 네, 하얀 집. 우리 인테리어가 우리 그 하늘 구름이 건너편. 하늘 구름이 건너편. 이쪽저쪽 유튜브 통해서 이제 밖에서도 오시고 이쪽저쪽 소문이 많이 나서 오시는데 또 기다리시기가 또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있고
어느 날 물건이 많이 오면 또 손님이 적게 오고 또 손님이 많이 오면 또 물건이 적게 오고 또 마시면 맛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아니 거기 그 자리가 있는데 자, 대형 연적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이 연적을 했으니까요. 이것은 안에가 뭐가 무늬가 뭐가 생겨져 있나? 뭐지? 독수리 같기도 하고요. 그림 보이나 모르겠네. 이것은 이제 하지 음각이 돼 있고요. 자, 두 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출발은 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만, 만. 조금. 자, 뭐예요? 만 2만, 2만 3만. 자, 2만 5천 찬스, 2만 5천. 하나, 둘, 셋. 자, 먼저 따라오신 손님한테. 자, 만원부터 따라오셨기 때문에 25,000 도자기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마 뭐 폐수기로 쓰면 좋을 것 같다, 뭐 뒤에 이렇게 무슨 유명 작가 수견이 있다 해서 이제 제가 하나 산 건데 뭐 딱 폐수기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용량으로. 자, 유찬호씨 가겠습니다. 만 2만 똑같아. 작가 사인이 똑같은데 뭐 유명한 작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것도 유찬호씨 가겠습니다. 자, 주책가니까요. 자, 만 추가하겠습니다. 만 그냥 막 쓰기에 편한 자사인데 뭐 이렇게 간지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좀 알템이 있어요. 조금 뭐 이제 쓰는 데는 상관없는데 자사. 자, 이것도 유찬호씨 가겠습니다. 만 자사 주전자 만 자사가 만원짜리 넘는데 좀 알템이 있어서. 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자사 주전자 만 안 계십니까? 자, 한번 볼까 보겠습니다. 아저씨. 왜 아저씨가 머리를 짚고 있는가 몰라? 좀 더웠는지 안 그러면 햇빛에 힘들었는지. I do. 아이도. 뭔가 살짝 힘들었었나 봐. 제가 봤을 때는 급한 나머지 반지에다 오줌을 싼 것 같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유창호 씨 가겠습니다. 만! 말도 안 돼. 만 안 계셔요? 저래도 만 안 해. 자, 만도 안 계시면은 머리 아파. 이것은 내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벽화죠? 유명한 그 고대 뭐 그 뭐? 피라미드 안에 있었던 벽화 같은 것을 이집트 피라미드 그렇죠. 안에 있던. 자, 근데 이거 어디 유럽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어디 이런 것만 생산하는 업체에서 만든 것 같은데 핸드메이드라고 해가지고 동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만 소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000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15,000 2만 하나 뒤에. 우와. 여기 이제 한번 잘 테두리를 한번 잘 닦아보세요. 자, 이런 거 닦는데도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이걸 안 닦아 안 돼요? 노트를 닦는 거. 노트를 닦는 거서 그런 상관이 없어요? 묵직하네요. 자, 이제 아까 금방 가져가신 거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기법으로. 자, 그렇죠. 살짝. 이것은 이제 벽에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건 좀 더 크고요. 아니야, 얘도 벽에 크고. 이제 그것은 음각이 양각이 있어서 느낌이 있다 하면은 이건 뭔가 이렇게 뭐 상담식을 해가지고 그리고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뭐지 뭐 이집트 뭐 이런 그 피라미드 안에 있었던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동에다가 무게감은 어때요? 이렇게. 아, 좀 전에 이거 들어봤잖아요. 네. 이거랑 그거랑 무게감은 어때요? 비슷해요. 이것도 무게감 괜찮고요. 자, 이것도 만 출발해보겠습니다. 만 오천, 2만, 하나, 둘, 셋, 2만. 자, 적당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것이고. 자, 화대고요. 괴목 화대네요. 좋네요. 상태 좋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한 5개 정도 작품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그마한 소품이 될 수도 있고, 뭐, 화분이 될 수도 있고. 무게감 좋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정감 있는 화대. 자, 출발하겠습니다.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화대. 2만. 2만. 2만도 안 계시면. 자, 손을 들고, 저가에서부터 시작해야 이제 내 물건이 될 확률이 많고요. 자,
낙찰되는 순서는 저가에서부터 손을 계속 들고 따라오시는 분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들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가격이라도 먼저 손을 드신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2만원도 안 나오면은 유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찰! 이건 얼마까지 볼까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나오면 드리려고 했는데? 네, 나오면 드리려고 했는데. 자, 마지막 한번 3만 찾아보겠습니다. 3만. 3만. 3만도 안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한 6, 70년 정도 된 함인데요. 함은 뭐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요, 상태가. 한번 쓰고, 아마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도 다 그대로 살아있고요. 함이고요. 자, 나무함. 자, 출발하겠습니다. 2만 출발하겠습니다. 나무함. 또 요새는 이제 이거 갖다가 소품으로 쓰셔도 되고, 뭐 디스플레이, 아니면 뭐 도자기든지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어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요 안에 함지를 쓰셔도 되고, 상태는 완벽합니다. 자, 2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만? 2만? 없으면 내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장식장. 장식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소품 잘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장식장.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장식장 2만. 네,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자. 아, 안녕하세요. 저 가지러 오신 거 아니야? 사장님 거 테이블을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자, 요 이제 화병인데. 이건 제 거예요. 자, 촬영용이에요, 카메라 렌즈는. 화병인데 뭐 바보 산수도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대명 만승년전. 네, 그래 이렇게 뭐 딱지가 붙어 있는데 재밌어요. 약간 그림이 흐릿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재밌네요. 화병 사이즈 재밌어요.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2만. 2만, 3만, 2만 5천 나왔습니다. 야, 2만 낙찰? 2만요? 자, 요 도자기는 아마 아랫역에서 온 것 같아요. 잘 보진 도자기고요. 소리가 아주 새소리 나네요. 화병으로 쓰시면 되고, 부르미와 하면, 네? 자, 먹이가 곧 장난하는 두루미와 그 도자기 같은데, 밑에 작가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만, 제 건 아닌데, 유찰 없이 만. 네. 유찰 들어가 있고요. 자, 화병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이즈 이쁘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목단이고요. 청아 백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림이 선명하고 이쁘네요.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자, 급할 때는 술병, 물병 다 가는 거예요. 15,000. 자, 15,000. 감사합니다. 찍어주시고요. 15,000 돼요? 하나, 둘, 셋. 보다가 주소할 거네. 예. 보다가 주소할 때. 자, 이것도 이제 주병이나 화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옮기고, 하마터, 땜빵은 아니고, 네. 자, 이게 뭐 글씨가 뭐라고 써져 있는데, 낮술 먹고 쓴 것 같아요. 출발하겠습니다.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2만. 2만. 같은 코드야? 3만. 자, 2만 5천. 요거 만 돼요? 네. 자, 공동 사장님. 네. 오늘 행제하셨네. 없다. 네, 나는 이 친구가 어느 날 미장원 가서 머리를 단발로 잘랐으면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3만. 장미목, 여인상. 무게감 좋습니다. 3만. 또는 마음을 사랑하시는 분이. 진짜 이쁘네. 이마가. 자, 요거 이제 좌대. 화대? 좌대. 자, 뭐든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고요. 자, 하천님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이렇게 뭐 화대로 쓰시고. 15,000 안 계셔요?
이게 놀만한 게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저로 가봐요. 이게 어디 가니까 조그마한 부처님도 이렇게 많이 올려놓더라고. 자, 15,000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그렇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마 그냥 뭐 필통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마 마? 아까 만들 것 같다. 내가 또 유튜브 보면은 이제 잘 모르는 것을 뭐 또 필통이라고 하면 또 저 무식한 새끼가 잘 모르는 것을 필통이라고 하니 어차피 난리가 나니까. 자, 뭔지는 모르는데 말 안 계시면은 받겠습니다. 자, 출장. 출장 이어먹고. 자, 세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새도 있고. 자, 이게 새네요. 새가 지금 종을 치네요. 자, 마. 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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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거 꺾으면 안 되잖아. 이만 안 계셔요? 들어갔어. 일부러. 아, 일부러.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불렀지. 자, 이거 이제 백자인데. 이거 이제 어디 작 그 공방 수결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무겁네요. 야, 왜 무거운지 모르는데 화병인데 무거워요. 무게감 아주 좋습니다. 자, 마. 마, 이마, 올려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하나? 비천상. 비천상. 자, 이만 안 계세요. 이만 삼마. 그냥 빨리 갈게요. 자,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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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토 가져내주세요. 자, 오마 안 계세요. 자, 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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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마 5천. 삼마 5천. 나무, 나무 그릇, 막, 막 낙차, 소나무, 책상, 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만, 책상. 딱 좋네. 이만, 삼만. 요도 빨리 가겠습니다. 얼마예요? 로폴. 자, 5만 찾아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5만. 자, 소나무 고 상당히 무거워요. 자, 5만. 나오는 대로 아까 가보세요. 시작을 잘하셔야 돼.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찍고 3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잘 도와주면 되잖아. 얼마야? 2만 찍고 3만 찾을 거 있으면 좋다. 3만. 본동사 여기 가만히 있네. 4만 5천. 4만 5천. 무게감 좋습니다. 4만 5천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준대로, 나온 대로 드린다 했으니까 4만에 하나, 둘, 셋. 자, 우리 김재 사장님한테 4만 맞춰. 네. 자, 코끼리. 자, 코끼리 한번 가겠습니다. 자, 3만. 엄청 무거워요. 자, 3만. 이건 이제 호가가 10만원 나왔던 거니까요. 코끼리는 왜 좋은 거예요? 코끼리가 재물을 관장하고 집안에 들어온 돈을 뭐 관장하고. 터키 옥? 자, 5만 찾아보겠습니다. 5만. 자, 5만 나왔는데 드릴까요? 예, 이자 무장이 쓰고 5만 주고. 아니, 저는 그 이상을 주고 샀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0만원 콜 나왔는데 8만원인가 해서 낙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를 내려와. 자, 자, 하얀 풍차인데 시계네요, 시계. 밑에는 시계. 건전지가. 이거 샀던데, 이거? 여기. 폐역이에요? 아니, 그냥 시계인데. 좀 묻지마예요? 뭐, 이게.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느낌 나는지, 이게 뭐 좀 녹이 벗겨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오신가요? 아니, 자, 엔팅 맛. 젊은 내가 해야지. 자, 엔팅, 콩차, 시대, 맛. 돌아와, 맛. 자, 한번 가겠습니다. 여자친구를 구름마에다 태워가지고, 어디 피크닉 가나 봐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것도 마 출발하겠습니다.
이마. 연대가 좋던데? 무게도 좋고. 자, 이마 안 계세요? 자, 이마.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굴이 바뀐 것 같아요, 모자가. 여자가 힘이 더 세게 생겼어.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마 안 계세요? 자, 이마. 세계만 엄마 자기가 셀프 로봇 아니에요? 아주 좋지는 않고요. 괜찮아요? 세계만 좋지는 않고 세계만. 괜찮아요? 로봇 아니에요? 세계만 다시 더 진짜로. 자, 4개 자, 4개만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서 9번 돌려버렸네. 그렇게 해도 되시네요. 괜찮아요? 이불이 되니까. 발가락보다 훨씬 낫네요. 분위기 있어. 자, 괜찮아요? 네. 자, 4개만 갈게요. 안 된대. 자, 4개만 갈게요. 저기 봐요. 이제 모델이 갑자기 모델이 예뻐갖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겨울에. 겨울에 목걸이 파는 앵커리 하고 있습니다. 자, 맛? 두 개만 괜찮아요? 자, 네 개만. 자, 잘 벗겨봐요. 다섯 개 줄 수도 있죠? 자, 맛? 경매에서 그거 하나 얻은 거야? 아니, 근데 잘 어울려요. 아, 언니 선물? 아니, 나는 지난번에 만 원씩 사가지고 누구 다 나눠주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근데 그들 것보다 지금 게 더 있다. 보도가자 여섯 개 맛. 맛? 만 원씩 해줄까요? 9만 원 이렇게 살고 있다.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마? 뭐 묻지 마 하고서? 묻지 마 하고 도움으로 줘? 아, 구경. 여기서 산 거 빼갖고. 자, 구경. 자, 맛? 내가 안 준다니까, 진짜. 260짜리, 아까 발 사이즈가 안 맞으신 분? 신발 구매 안 산 것 같습니다. 색깔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안전하네. 하나, 그, 경매사님이 낙찰 받아서 나중에 그 병풍으로 한번 걸어요. 다리 까진다고. 235? 자, 주체권 가겠습니다. 유찰 없이, 이마! 유찰 없이 이마. 광택, 색상, 고건 및, UV 코팅 도장면에서 뭐 광택을 내는 것 같아요. 물 왁스인데 자 광택 내는 왁스 맛 저 냉기 남편이랑 양호치는 청소를 맞아요. 자 병만 아 그 사모님이세요? 아, 고시기 치킨 사장님이 보고 계시다가 나가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서 전화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게 대강 찍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 요건 이제 그 스노우 체인용 스프레이고요. 겨울에 뿌리는 거고. 요것은 스프레이식 성의 제거. 자, 이렇게 두 개 만 가겠습니다. 만. 스프레이 체인. 만 낙찰. 자, 바삭바삭한 누룽지. 언니 봉회장님 누룽지 필요하다고. 나 봉회장님 전화를 아니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내 거는 차단해놨어? 그렇다고 차단해놨어?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아까 해봐야겠다. 설마 차단했겠어요? 네. 얼마 안 돼?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아 뭔가가 제한이 되어 있나 봐. 내가 봤을 때는 남자 전화를 안 받으신 거죠. 왜냐면 봉회장님이 누룽지 필요하다 했어. 자 누룽지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자 만. 만. 네 개. 누룽지 네 개. 만. 이게 원래 네 개였었던 거야 사장님? 다섯 개였었나? 네 개였었나? 아이 오야지맘 이거 뭐 자 오야지맘이랍니다. 이것도 만우철 반등 만우철 떡등 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오야지께서는 꼭 4개만 하셔야겠어요? 노롱재 만 4개만
자, 일단 만천 되시면 아마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오야지께서는 꼭 그러셔야겠어요. 자, 만. 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섯 개. 자, 하나 더 주십시오. 봐봐, 남자 전화면 받아 나는 거. 안 틀려. 다섯 개 많이. 어디야? 빨리. 여러분 같이 잡아 놨으니까 만 잘 드셨습니다. 만은 그렇지 않을까? 네. 아까 안 가져왔어? 만은 못 가져. 만원 들어간 건 제가 확인했어. 이거는 한 박스 값. 자, 공회장님 한 박스 값은 자, 넣고요. 자, 조용지 다섯 개만.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뭐 한 100m 되나? 이번 주부터 걸어야 즐기지. 자, 세 개만. 크리스마스, 추리, 백혈병, 세 개만, 만. 여기요. 네. 자, 뭐 이렇게 공주가 이렇게 쑥 가져가지 공구가 많이 들어있네요. 자, 삼각값 출발합니다. 뭐 가위부터 줄자, 뭐 톱, 망치, 뭐 아주 비싼 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뭐 다양한 공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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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넘기시면 만 원, 만 2만. 이마 물어볼게요, 사장님. 자,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 15,000 말씀하시네요. 만 원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운이 없어서 가격을. 가격을. 자, 이마. 자, 양각 소리가 잘 들어가 있는 주전자. 연대가 있는 주전자. 이마.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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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드리면 될까요? 3만 드릴게요. 이것도 대명 선덕연주라고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집선이라고 일곱 신선이. 3만. 자, 요거 이제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5천, 만 5천, 만 5천. 아, 여기 다 뭐라고 쓰려고 다 모았구나. 예. 불은 안 들어오나? 예? 불은 안 들어옵니다. 조금 다 물, 물이, 물이 지금 그래. 뭐, 그, 뭐. 금손이 만지면 또 따대. 이거 이제 안에다가 뭐, 그, 동화 같은 거? 두피, 두피. 열대요? 아, 열대요. 열대요 넣어놓고 그러면 되겠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예, 마당이라 넣을 때는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물 집어넣으면은 구멍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 바람 이거 밑에가 무겁게. 예. 자, 건수대. 이걸 뭐라거나? 아크릴이라거나 뭐? 마블이, 마블. 마블 건수대.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뭐, 무게가 있진 않은데, 안에다가. 물 채우고, 뭐, 저기, 돌 몇 개 좀 넣어주고, 네. 밖에 산다면. 안에서도 그렇게 됐다. 자, 3만. 3만. 우림? 우림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아요. 3만. 3만 안 계세요. 자, 3만도 안 계시면. 4만까지 하시면 드립니다. 자, 4만. 4만 콜 됐어요? 물값은 안 받을게요. 4만. 4만? 와. 네, 물값은 안 받아요. 자, 자 대출 한번 착각, 착각. 대출 한번 착각, 10만. 10만? 대출 한번 착각, 10만. 어디, 여기? 대출 한번 뿌리 부분을 좀 쫙 발려놓을 거다. 자, 10만 안 계세요. 자, 10만. 자, 10만. 자, 들지도 못하는 대출 한번. 속이 세들었나 봐. 네? 속이 세들은 거. 무거워. 그만큼 무거워요. 얼마나 안 팔면 안 가면 되지 뭐.
자, 건빵, 건빵 필요 없으세요? 엔딩하고 응? 다시 이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남은 거? 그래요. 응. 일단 지금 사장님 물건이 몇 개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지 궁금도 하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응. 자 일단 엔딩을 하겠습니다. 12월 4일 61번째 고창 풍물옥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고창 풍물옥션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처음부터 자 다시 시작해요. 1회처럼 62번째 경매는 첫 번째 하는 경매처럼 토요일 날 다시 진행하고요. 달려보겠습니다. 자 위험해요. 장난치면 위험해요. 이건 뭐가요?